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ow are you do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깨달 소일 도터 김 깨드릴 까날드 카페 물들인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단은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4강 학교에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4강 학교에서 관련된 문장을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넷 학교에서 En la escuela. En la escuela. 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은 빈칸이 많지만 여기 표시미 숨기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amos? ¿Dónde estamos?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Nosotros estamos en la escuela. Nosotros estamos en la escuela. Nosotras estamos en la escuela.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Nosotros tenemos clase. Nosotros tenemos clase. Nosotras tenemos clase.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Esos son los alumnos. Esos son los alumnos.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Esa es la maestra. Esa es la maestra. 저건 반이에요. Esa es la clase. Esa es la clase. 네, 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Qué hacemos? ¿Qué hacemos?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Nosotros estudiamos. Nosotros estudiamos. Nosotras estudiamos.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Nosotros estudiamos un idioma. Nosotros estudiamos un idioma. Nosotras estudiamos un idioma. 저는 영어를 배워요. Yo estudio inglés. Yo estudio inglés.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Tú estudias español. Tú estudias español. 그는 독어를 배워요. Él estudia alemán. Él estudia alemán. 네, 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Nosotros estudiamos francés. Nosotros estudiamos francés. Nosotras estudiamos francés.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Vosotros estudiáis italiano. Vosotros estudiáis italiano. Vosotras estudiáis italiano.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Ellos estudian ruso. Ellos estudian ruso. Ellas estudian ruso.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Estudiar idiomas es interesante. Estudiar idiomas es interesante.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Nosotro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Nosotro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Nosotra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Nosotro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Nosotro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Nosotra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넷, 자, 꽈트로, 자, 학교에서, 자, 스페인은 엔 라 에스쿠엘라.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이 또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donde estamos에서 여기서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estamo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de estamos 우리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에서 우리는 주어 S 되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자, 그 다음 Nosotros, nosotras estamos en la escuela 에서 여기에서 의미가 os, as 에서 이게 os는 남성이고 as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nosotros 또는 nosotras 우리는 estamos 즉 있습니다. 우리들은 있습니다. estamos en la escuela 즉 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osotros nosotras가 주어 s가 되겠고 estamos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en la escuela는 학교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nosotros, nosotras estamos en la escuela 즉 학교에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자,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있어요 동사 부위가 하고 있어요 동사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을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tenemos clases에서 nosotros, nosotras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참 위에 참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nosotros도 s가 되고 estamos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nosotros, nosotras tenemos clase. 자, tenemos가 동사 부위가 되고 clase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업을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자, 저들은 주어에서 되겠죠. 그다음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고 학생들 주격보어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 esos son los alumnos 에서 esos가 주어 S 되겠습니다. son 동사 부위 los alumnos가 주격보 S가 되겠네요. 그래서 esos 저들은 los alumnos 학생들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자, 저분은 또 주어에서 되겠죠. 이에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 선생님이 주격보에서 시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위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에사, 에슬라즈, 마에스트라에스, 에사 주 에스 되겠죠. 에스가 동사 부위, 라 마에스트라가 주격보 에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에사 저분은 에스, 라 마에스트라 선생님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적은 반이에요. 자, 적은 또 주 에스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고 반 주격보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적은 반이에요. 자, 그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esa es la clase. 자, esa가 주에서 되겠죠. 또 s가 동사 부위, la clase가 주격보 s가 되겠네요. 그래서 esa 적은 es la clase 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이 또 주에서 되겠죠. 하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고 뭐가 목적어 얼어보겠습니다. 의문사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que hacemo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sotros, nosotras가 생략됐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hacemos가 동사 부위가 되고 게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 무엇을 hacemos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estudiamos 마찬가지입니다. nosotros, nosotras가 주에서 되겠고 그 다음 estudiamos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은 estudiamos 배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 주에서 되겠죠. 자, 배우고 있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스페인을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estudiamos un idioma. 해서 자, nosotros, nosotras가 주에서 되겠고 estudiamos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un idioma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nosotros, nosotras estudiamos 배우고 있어요. un idioma 즉 언어를 배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영어를 배워요. 자, 저는 주에서 되겠죠.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고 영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yo estudiamo inglés. 자, yo가 주에서 되겠죠. 그 다음 estudio 동사 부위 inglés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죠. 저는 estudio inglés 영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자, 당신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겠고 스페인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자,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은 tú estudias español. 자, tú가 주에서 되겠죠. 그 다음 estudias 동사 부위 español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ú 당신은 estudias español 즉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estudias 되겠습니다. estudias. 자, 그다음 그는 독어를 배워요. 또 그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독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 él estudias alemán. 자, él 주어서 되겠습니다. estudia 동사 부위가 되고 alemán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él 그는 alemán 즉 독어를 estudia 즉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자, 우리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고 불어를 목적어 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estudiamos francés. 자, nosotros, nosotras 주어에서 되겠고 estudiamos가 동사 부위, francés가 목적어 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은 estudiamos 배웁니다. francés 불어를 배웁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자, 당신들은 모두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이태리어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vosotros, vosotras, estudiais, italiano. 자, vosotros, vosotras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estudiais 동사 부위 italiano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vosotros, vosotras 당신들은 estudiais 배워요 italiano 이탈리아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자, 그들은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배워요 동사 부위가 되겠죠. 러시아어를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ellos, ellas, estudiantes, estudiantes, ruso 되겠네요. ellos, ellas, 주어에서 되겠고 estudiant, 동사 부위, ruso,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ellos, 남성이죠. ellas, 여성입니다. 즉 그들은 estudiant, 배워요, ruso. 즉 러시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주어 S로 보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다음 흥미로워요는 이거는 사실을 형용사죠. 한국에서는 형용사가 동사 똑수로로 쓰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로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estudiar idiomas es interesantes estudiar idiomas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s가 동사 부위 그 다음 interesante 주격보 S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지금 현재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영어의 기본 문형 5형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언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용사가 수로로 쓰이지만 영어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이나 또는 주격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서술적인 용법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처럼 비동사가 있고 이렇게 주격보호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문법적으로 구조상 좀 맞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estudiar idiomas, 즉 언어를 estudiar 배우는 것은 interesante, 즉 흥미로워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주어에서 되겠죠. 싶어요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이해하고를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자, nosotros, nosotras가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queremos, queremos, 자,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Queremos, queremos. 그 다음
comprender a la gente가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자, 우리들은 queremos, queremos, 즉 싶어요. 즉 comprender, comprender, 즉 la gente, 즉 사람을 comprender, comprender죠. 즉 comprender, 이해하고 queremos,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나중에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은 comprender a la gente, 사람을 이해하기를 queremos, 싶어요, 원합니다. 라는 꼭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에서 되겠죠. 싶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말하고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또 스페인어 보시면은 nosotros, nosotras, 자, 주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ueremos, 동사 부위, hablar con la gente가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은 queremos, 즉 싶습니다, 원합니다. hablar con la gente, 즉 la gente, 사람과 con, 함께 뭡니까? hablar,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는 것을 queremos, 원합니다, 싶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nosotras, 우리들은 hablar con la gente, 즉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queremos, 원합니다, 싶어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의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2 네 4 4 학교에서 En la escuela En la escuela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Dónde estamos? ¿Dónde estamos?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Nosotros estamos en la escuela. Nosotros estamos en la escuela. Nosotras estamos en la escuela.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Nosotros tenemos clase. Nosotros tenemos clase. Nosotras tenemos clase.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Esos son los alumnos. Esos son los alumnos.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Esa es la maestra. Esa es la maestra. 저건 반이에요. Esa es la clase. Esa es la clase.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Qué hacemos? ¿Qué hacemos?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Nosotros estudiamos. Nosotros estudiamos. Nosotras estudiamos.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Nosotros estudiamos un idioma. Nosotros estudiamos un idioma. Nosotras estudiamos un idioma. 저는 영어를 배워요. Yo estudio inglés. Yo estudio inglés.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Tú estudias español. Tú estudias español. 그는
독어를 배워요. Él estudia alemán. Él estudia alemán.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Nosotros estudiamos francés. Nosotros estudiamos francés. Nosotras estudiamos francés.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Vosotros estudiáis italiano. Vosotros estudiáis italiano. Vosotras estudiáis italiano.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Ellos estudian ruso. Ellos estudian ruso. Ellas estudian ruso.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Estudiar idiomas es interesante. Estudiar idiomas es interesante.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Nosotro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Nosotro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Nosotras queremos comprender a la gente.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Nosotro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Nosotro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Nosotras queremos hablar con la gent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보충할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충할 부분들을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We should get together more often. Espero poder verle a menud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